오늘 전문가들 관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상승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 예상하며 HPSP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팬오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보합장 예상하며 2차전지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 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중앙에너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지금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뭐 전고점 자리까지 다다른 상황 속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그래도 좀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외파 성향이 강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경제 성장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연준이 목표하는 2%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을 완전히 떨쳐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이 오히려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이제 PC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뭐 어쨌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은 한국 증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만들어가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뭐 지금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선물 쪽에서만 좀 유입이 되고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 대한 현물 쪽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추가 상승시킬 만한 좀 개별적 모멘텀은 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연말 장세가 흘러간다라면 그래도 연말부터 연초 흐름들까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전일 2차 전지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반도체나 로봇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로서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좀 보합권 내에서 좀 등락은 좀 보일 수 있으나 큰 조정을 우려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로봇 섹터의 강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약간 강보합세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어제 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뭐 순매수 들어왔었고 뭐 기관적인 매수 차익 거래가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려면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의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분위기는 뭐 괜찮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본다고 하더라도 뭐 8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좀 하락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증시 전체적으로도 얘기하는 것보다도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떨어졌고 또 이제 테슬라 이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이 그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업종별로 이 종목별로 다른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약간 소강 상태죠. 뭐 주도주가 지금 아직 뭐 부각이 지금 반도체가 그나마 좀 올라온 상황에서 이거의 랠리가 좀 이어져야 시장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크로 환경도 개선되는 추세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런 부분은 좀 나타나진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경제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진입 여부 부분도 이제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우선 그 전보다는 시장의 가장 악재였었던 이 긴축 통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거의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은 굉장히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 다 좋았었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그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실적과 관련한 종목 선정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현대건설이고요. 뭐 건설주들을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뭐 기업으로서 뭐 한국 시장의 건설주들의 좀 경기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24년도 사우디와 파나마 등의 해외 수주가 공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 위원들의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제는 금리 동결과 더불어 금리 인하 내년 뭐 2분기쯤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함께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닷권에서 외국인들의 체리 피킹 물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세의 거래량이 동반되기 전에 좀 매집을 해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강점 있는 현대건설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저는 이제 HP, SP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드레인과 랜드 모두 신규 고객사에서 장비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 매출은 빠르면 내년 1분기, 2분기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중인 HPU 장비 같은 경우가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납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보다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감도 있긴 하지만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좀 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HP, SP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이 본딩, 공정 진입을 통한 어떤 후공정 쪽에서의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 전체 어떤 공정을 아우르는 이 캐파를 계속해서 지금 보유하려고 좀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HP, SP의 이 본딩 쪽에서의 그 어떤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도 좋게 많이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공장에 대한 이전 효과까지도 분명히 좀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내년 3분기 때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2배 수준의 캐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뭐 고객사들의 어떤 추가 확장이나 그런 부분이 내년 그 중반부터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HP, SP에 대한 이 매출의 그 극대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상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진입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HP, SP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